네, 안녕하세요. 글로벌 투스 원선웅입니다.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UX 테크데이 2022 행사에 좀 와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이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될 텐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PBV 차량에 대한 어떤 식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물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따로 마련돼서요.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일단은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연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 PBV 차량들을 이제 개발할 때 이 차량에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목업 형태의 실물 크기의 목업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기능들을 좀 연구하게 되는데요. 자, 이것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구 스터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 UX 테크데이에서 선보이고 있는 차량들은 PBV 차량입니다.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 차량들인데요. 일반적으로 뭐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사업 용도로서 사용되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차량들을 좀 설정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짐을 놓는 공간이라든지 시트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연구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좀 목업 제품을 좀 만들었고요.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스터디 모델입니다. 지금 PBV 엔지니어링 버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적용된 기능들은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몇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요. 일단 외관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벤 타입의 차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앞쪽에 뭐 개입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무풍에 이러한 송풍구라든지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뭐 승용 차라면 이 부분에 이제 조수석이 당연히 마련되겠지만 업무용 차량, 뭐 카헤일링이라든지 사람들을 수송하는 목적의 차량이라면 적당한 탑승 공간과 이제 짐을 놓는 공간의 균형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앞쪽에 캐리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, 뭐 슬라이딩을 통해서 짐을 이렇게 좀 더 쉽게 빼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고요. 월 타입으로 된 시트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실내가 굉장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. 뭐 최근에 많은 분들도 이제 공항이라든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차량들 카헤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렇게 캐리어 같은 경우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적재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시트가 있는 공간으로 직접 이제 짐을 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따로 마련하면서 사업 용도에 맞는 좀 더 편리한 차량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쪽에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전고가 높죠. 그리고 위쪽에는 별도로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조명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. 한쪽 벽면에는 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도 마련되어 있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출시될 PBV 차량들의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직접 이제 구현도 해보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. 자, 그리고 2층에는 현대 트랜시스와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 중인 컨셉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지금 보시는 이 코피 컨셉 같은 경우에는요,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. 지금은 이제 데스크 모드, 뭐 비즈니스 모드라고 해서요. 앞쪽에 대시보드가 이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지금 전환이 된 거고요. 이 위쪽에 보면은 이 버튼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을 통해서 계기판 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터치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일반적인 운전 모드, 드라이빙 모드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모드 시에는 시트가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조금 더 편안한 이 시트 구성을 만들어주고요. 지금과 같은 뭐 비즈니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앞으로 나오면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서 그쪽에서 노트북 올려두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코피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자율주행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자들, 동승자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를 적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탑승자의 운전 자세 같은 것을 파악해서 뭐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식으로 뭐 조명이라든지 계기판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
자, 그리고 요 모드 변환을 아까 설명드렸던 요 모드는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, 오피스 모드, 릴렉스 모드로 되어 있고요. 각 모드에 맞게 뭐 시트의 각도라든지 그리고 대시보드가 나와서 뭐 테이블처럼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현대 트랜시스에서 개발한 컨셉이 있는데요. 다목적 모빌리티 시트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뭐 트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트 개발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요. 이러한 그 앞으로의 PBV 차량에서 쓰일 수 있는 시트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열 쪽에서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이동하는 이러한 컨셉 상황들도 연출을 하고 있고요. 이 시트 같은 경우에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. 지금 한쪽에는 유아용 시트도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시트 용도뿐만 아니라 뭐 짐을 위에 올려둔다든지 아니면 유아용 시트를 고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앞뒤 슬라이딩이라든지 회전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PBV처럼 이제 다양한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트의 위치를 바꾸면서 네, 지금 이런 식으로 시트의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뭐 공간을 좀 더 넓힌다든지 아니면은 짐을 더 실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용도로 시트 베리지션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컨셉과 함께 그동안에 이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. 보통 이렇게 새로운 컨셉 차량들의 편의기랑 기능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머리로 구성한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환경처럼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니까요. 자,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지금 컨셉들이 나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주변으로 지금 화면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듯한 이런 환경을 구현하고 이 속에서 어떤 기능들이 더 필요할지 연구하고 실제 양산 모델까지도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보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PBV 차량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의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불만사항 그리고 만족했던 점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새로운 차량들에 반영하게 됩니다. 뭐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단순하게 뭐 우산을 접고 우산을 비 오는 날 이제 우산을 들고 탑승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이런 요구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PBV 차량들 개발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. 이 부분에는 MIT와 좀 산학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시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이 시트 같은 경우에 PBV 차량에는 일반적인 뭐 이러한 구성, 일반적인 시트보다도 뭐 여러 사람이 탑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벤치 타입이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시트 형태를 좀 포함하게 되겠죠. 하지만 그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벤치 타입으로 있다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앉는 경우에 뭐 사람의 위치도 모두 다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앉는 위치에 따라서 뭐 시트의 탄성을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마 기능 같은 것들도 부분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트 연구를 위한 스터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